안녕하세요. 건이의 29살의 시어너 챕터 3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번 시간에 콘스턴트와 변수들에 대해서 알아봤죠. 오늘은 오퍼레이터들과 관련하여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가시죠. 렛츠고. 일단 오퍼레이터가 뭘까요? 오퍼레이터는 오퍼레이션을 하는 애겠죠. 오퍼레이션은 영어 사전에 쳐보시면은 수술, 작전 등의 뜻이 있는데 컴퓨터에서는 무언가를 조작하다 라는 느낌이죠. 내가 만들어 놓은 변수의 값을 바꾸는 행동이죠. 값을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서 뭐 어떤 오퍼레이션이다 뭐 어떤 오퍼레이션이다 하는데, 더하거나 빼는 아리스메틱 오퍼레이션도 있고, 뭐 참, 거짓, 뭐 출값과 false 값을 나타낸다거나 바꾸는 것도 오퍼레이션의 일종이겠죠. 그러면은 대표적인 오퍼레이션들을 하나씩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애는 아리스메틱 오퍼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아리스메틱이 산술적이라는 뜻이니까 그냥 더하거나 빼는 애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A라는 정수형 타입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A는 5 하게 되면은 A는 5라는 값을 보관하게 될 거예요. 만약 여기다가 5 플러스 10을 한다면은 5와 10이 더해진 다음에 그 결과를 A에 저장하게 되겠죠. 이게 아리스메틱 오퍼레이션입니다. 시어너에서는 더하기도 할 수 있다. 기가 막히죠. 물론 5-10을 한다면은 이것도 빼는 행동을 하는 오퍼레이션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5에다가 10을 빼서 이 수를 한번 프린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형 타입이니까 D를 넣어주시고 A를 누른 다음에 컴파일. 예, 컴파일을 하면은 -5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잘 들어갔습니다. 물론 여기서 곱하기도 되고 나누기도 됩니다. 근데 나누기는 조금 재미가 있어요. 저번에는 저희가 소수점을 다루는 float이라는 애에 대해서 알아봤죠. 근데 지금은 저희는 integer라는 값을 가지고 나누기를 할 거예요. 과연 integer라는 타입에 10을 4로 나누면은 뭐가 저장이 될까요? 10을 4로 나누면은 2.5잖아요. 근데 integer 타입은 소수점에는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2로만 표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10을 6으로 나누든 뭐 7로 나누든 다 1이 표시가 되겠죠. 소수점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요. 나머지는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재밌죠? 재미없다고요? 아니 그럼 플로 쓰시던가. 아무튼 다음 소개시켜드릴 애는 모듈로라고 하는 애예요. 이렇게 생겼죠? 얘는 프로그래밍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낯서실 텐데 코딩을 좀 하시면은 이래저래 정말 많이 사용되는 애입니다. 모듈로는 이 퍼센트 사인을 사용합니다. 저희가 인티저로 나누기를 했을 때는 몇 번 나누어지는지만 보관을 하고 나머지는 버렸었죠. 근데 모듈로는 몇 번 나누어지는지에는 관심이 없어요. 다만 나머지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복잡하게 들으실지도 모르겠는데 5를 2로 나누면은 5에는 2가 두 번이 있고 나머지는 1이잖아요. 그래서 나누기를 하면은 이 1을 버리는데 모듈로는 여기서 1만 살립니다. 5 모듈로 2를 해보면은 1이 나오죠. 또 예를 들어서 100을 모듈로 10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나머지가 0이기 때문에 컴파일을 하더라도 이렇게 0이 나오게 되겠죠. 또 7을 4로 모듈로 하면은 뭐가 나올까요? 7에는 4가 한 번이 들어가고 나머지가 3이기 때문에 아마 3이 나오겠죠. 3이 나왔습니다. 근데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나머지를 보관한다고요? 와 정말 쓸데없다. 근데 이게 요긴하게 이용되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어 7이라는 숫자를 입력을 했어요. 만약 이 7이라는 숫자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판단을 해야 돼요. 홀수인지 짝수인지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보통은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있으면 홀수고 나머지가 0이면 짝수겠죠. 그러면 7에다가 2를 모듈로 때리면은 나머지가 1인지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1이 나옵니다. 1이 나온다는 뜻은 이 수는 홀수라는 거죠. 박수. 아직도 이 모듈로가 쓸데없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하나 더 들어 드릴게요. 만약 이번에도 쓸데없다고 생각하신다면은 안 쓰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 1, 2, 3, 4라는 숫자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저희는 뒤에 3, 4라는 숫자만 얻고 싶은 거죠. 앞에 1, 2는 별 필요가 없고 뒤에 3, 4만 의미가 있는 값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1, 2, 3, 4라는 값에 모듈로 100을 때리게 된다면은 100으로 모듈로 연산이 이루어지게 되고 나머지인 34만 똥 이렇게 나오게 되죠. 저희는 성공적으로 뒤에 두 자리를 빼냈습니다. 아름답죠? 이게 모듈로입니다. 이것 말고도 쓰임새가 상당히 많겠지만 이 정도에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직 알아야 할 오퍼레이터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다음 오퍼레이터는 1을 더하는 오퍼레이터를 알아볼게요. 어떤 값이든 1을 더합니다. 예를 들어 A가 1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다 1을 더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하면 되긴 하겠죠? 근데 뭐 없잖아요. 조금 더 멋있게 하려면은 이 A를 갖다가 A 플러스 플러스를 하면은 1이 증가가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1에다가 플러스 플러스를 해가지고 2를 만들었죠. 반대로 A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한다면은 이 A에서 1이 빠진 다음에 0이
프린트가 되겠죠. 야 코니님 이거 별로 몇 없는데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A 플러스 플러스랑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넘어가 볼게요. 이제 아리스매틱 오퍼레이션은 대충 끝난 것 같고 이제 릴레이셔널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관계형 연산자인데 얘는 틀리니 맞니 True or False를 물어보는 건데 일단 릴레이셔널 오퍼레이터들을 한번 리스팅을 한번 해볼게요. 는도 있고 느낌표는도 있고 예 그리고 예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대충 모양만 봐도 짐작이 가시죠? 예를 들어 제가 A와 B라는 인티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B는 한 5 정도로 놓을게요. A는 1이고 B는 5에요 만약 이 첫 번째 오퍼레이터를 이용하여서 A는 B 이렇게 한다면은 A랑 B랑 같니? 를 물어보는 거예요. 같으면은 True를 리턴을 하겠고 틀리면은 False를 리턴을 하겠죠. 이 두 번째는 A랑 B랑 틀리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 얘네 둘이 틀리면은 True를 리턴하고 같으면은 False를 리턴하겠죠. 얘도 똑같아요. A, B 하면은 A가 더 크면 True, B가 더 크면 False, A가 더 작으면 True, A가 더 작으면 False. 얘네도 뭐 A가 B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True, 다르면 False, 혹은 A가 B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죠. 오케이, 그럼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고요. 얘네를 한번 다 프린트를 해볼게요. 얘네는 True or False를 리턴하니까 정수형으로 1 혹은 0을 리턴해요. 그러면은 %D가 되겠죠. 여기다가 A 땡땡 B를 한번 넣어봅시다. 그러면은 A랑 B랑 같으면은 1을 리턴을 하고 다르면은 0을 리턴을 하겠죠. 얘랑 비슷하게 다른들도 한번 넣어볼게요. 그리고 다 뉴라인 만들어주는 거 잊지 마시고 좀 더 예쁘게 나오겠죠. A는 1이고 B는 5입니다. 컴파일을 한번 해볼게요. 나왔어요. A랑 B랑 같니는 같지 않다. A랑 B는 다르니? 다르다. 1. A가 더 크니? 아니다. A가 더 작니? 맞다. 뭐 이렇게 나오겠죠? 얘네들은 True or False를 리턴을 해요. 그래서 A와 B의 관계에 대해서 비교 연산을 한 다음에 결과를 출력하는 Relational Operator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말해야 하는 애는 Bitwise Operator라고 하는 애예요. 이 Bitwise Operator를 제가 나열을 해보면은 뭐 AND, OR, XOR 얘는 원스 컴플리먼트라고 하는데 1의 보수죠. 얘는 쉬프트 레프트 왼쪽으로 쉬프트 하라는 거죠. 얘는 쉬프트 라이트입니다. 근데 사실 제 영상에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건 바이너리와 관련한 연산이고 조금은 컴퓨터 공학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뭐 1의 보수 같은 경우도 그러하죠. 이게 필요 없는 연산자라는 게 아니라 중요하고 유용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가까운 미래에 만든 프로그램에서는 이 연산자들이 사용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제가 이 오퍼레이터를 사용한 경우는 C 언어를 배우고 아주 시간이 오래 지난 뒤에 메모리 크기를 계산한 다음에 캐시 테이블을 구현한 적이 있는데 그제서야 제가 이 오퍼레이터들을 유용하게 썼던 기억이 나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그때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런 애들이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로지컬 오퍼레이터들로 넘어가 볼게요. 얘는 좀 중요합니다. 얘는 바로 다음에 나올 if와 else 조건문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는 애들이라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일단 대표적으로 세 개가 있습니다. and와 or과 not입니다. 이름을 한번 써줄게요. and고 얘는 or이고 얘는 not입니다.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국방부가 있었어요. 이제 국방부가 이제 군 입대 장병들에게 편지를 보내야 합니다. 입영 통지서죠. 그러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쫙 있는 테이블에서 누구한테 이 입영 통지서를 보내야 되냐를 할 때 조건을 설정을 해야 되겠죠. 리스트를 추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조건에는 남자여야 하고 뭐 만 19세 혹은 뭐 20세 뭐 이상이어야 하고 국내에 체류 중이어야 하고 뭐 이런 조건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and는 이 모든 조건에 부합을 해야 true가 나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맞지가 않으면은 통지서 보내지 마 임마. 통지서가 안 가게 됩니다.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정수형 타입으로 man과 age와 int 뭐 in korea라는 변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남자는 남자도 맞고요. 나이도 군대 가야 할 나이가 지났어요. 그리고 한국에도 있습니다. 이 세 개 다 true면은 이제 입영 통지서가 날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검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땡긴 다음에 이 D를 하나 프린트 하면서 man이고 또한 나이도 찾고 또한 in Korea에 있느냐라고 한번 물어볼게요. 입영 통지서를 발송해야 할까요? 1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입영 통지서가 발송되는 거죠. 근데 이 중에 하나라도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 없다라고 한다면은 결과는 빵이 돼요. 이 사람한테는 입영 통지서가 가면 안 되겠죠. 한국에 없으니까요.
이 엔드 엔드 연산자는 이게 뭐 왼쪽 오른쪽에 들어가는 애들이 전부 다 트루여야 트루가 나오는 연산자입니다. 그리고 얘는 올이에요, 올. 근데 얘는 특이하게 하나라도 트루가 있으면은 얘는 트루가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얘는 맨도 아닌데 에이지만 딱 찼어요. 한국에도 없습니다. 그래도 1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은 하나가 이미 1이 있으니까요. 이 조건 중에 하나라도 트루가 있으면은 트루가 나옵니다. 한번 컴파일을 해볼게요. 얘는 남자도 아니고 한국에도 없어요. 근데 나이만 충족이 되죠. 프린트를 한번 해볼게요. 컴파일을 해보시면은 에이지만 1인데도 불구하고 1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얘가 빵이 나오는 경우는 아무것도 부합하지 않을 때, 모두가 false일 때만 false가 나옵니다. 0이 나왔죠? 마치 이 조건 중에 하나만 켜져봐라 바로 이병통지 날아가는 거죠.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낫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얘는 인코리아를 지워볼게요. 이 낫이라는 애는 이 and인지 or인지 상관을 안 해요. 다만 어떤 결과가 나오던지 그 결과에 반대값을 내보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맨과 에이지가 둘 다 빵이고 올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올은 다 빵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빵이 나와야겠죠. 근데 여기 낫 표시가 있으면은 그 빵을 뒤집어 버립니다. 1이 나오겠죠. 한번 컴파일을 해볼게요. 컴파일 1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올은 하나만 1만 돼도 1이 나올 텐데 여기 낫이 있으니까 1의 반대 빵이 나오겠죠. 컴파일 빵이 나왔습니다. 조금 삐딱한 애죠. 이 반대로 빵에 빵을 붙이면은 반전에 반전이 되니까 원래 결과인 1이 나오겠죠? 1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는 로지컬 오퍼레이터인데 and, and가 있고 or이 있고 not이 있었죠. 얘는 모두가 true여야만 true를 return합니다. 얘는 모두가 false여야만 false를 return하고요. 얘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부정, 반대를 내보냅니다. 얘는 모두가 true여야만 true. 반대로 말하면은 한 가지라도 false가 있으면은 false가 나오는 거고요. 얘는 모두가 false야만 false를 리턴하는데 하나만 true가 있어도 true를 리턴을 하죠. 얘네들 지금 보면은 뭐 별 쓸데 없을 것 같은데 다음 챕터에서 아주 요긴하게 사용되니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오퍼레이터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바로 assignment operation이라고 합니다. 이 assignment를 한글로 바꾸자면은 숙제란 뜻이 있어요. 사실 근데 이 오퍼레이터는 숙제랑은 별 상관없는데 여러분 기분 한번 언짢아 지시라고 숙제를 한번 언급을 했고요. 근데 assign이라는 거는 배정한다는 또 다른 뜻이 있죠. 사실 여러분이 많이 쓰신 오퍼레이터입니다. 제가 assignment 오퍼레이터들을 한번 나열을 해보자면은 는이 있고요, 플러스는이 있고요, 빼기는도 있고요, 뭐 곱하기는, 나누기는, 모듈로는 뭐 등이 있죠. 첫 번째부터 살펴볼게요. 만약 a는 b라고 한다면은 b에 있는 값을 a에게 넣어라 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여기서 man은 1이라고 했죠. 그럼 man이라는 변수에다가 1을 집어넣는 거죠. 이제 얘는 a 플러스 b라고 한다면은 a에다가 b 값을 더한 다음에 그 값을 a에 저장해라 라는 겁니다. 사실 얘랑 똑같죠. 현재 a의 값과 b 값을 더한 다음에 a에다가 집어넣어라 라고 하는 거죠.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뜻입니다. 그럼 얘는 뭐겠어요? 얘는 현재 a에 있는 값에다가 b를 뺀 다음에 그 값을 a에 집어넣어라. a-b랑 똑같죠? 권희님 이거 완전 겉멋든 오퍼레이터 아닙니까? 이 한 글자 줄이려고 이런 오퍼레이터를 쓰긴 하는 거예요? 실제로 씁니까? 하실 텐데 자주 씁니다. 왜 쓰냐고요? 멋있잖아요. 뭐 얘네들도 똑같이 a 곱하기 는 이렇게 한다면은 a에다가 곱하기를 더한 다음에 a에다가 다시 집어넣어라 라고 하는 거랑 똑같고요. 여기다가 곱하기 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main은 1이고 age는 2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main 플러스 더하기 age를 한다면은 main 1에다가 2를 더한 다음에 그 값을 main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럼 main을 한번 프린트를 해보면은 몇이 나올까요? 아마 3이 나오겠죠? 왜냐면은 1 더하기 2를 한 다음에 그 값을 main으로 집어넣었으니까 아마 3이 나오겠죠? 그렇다면은 곱하기 는을 해볼게요. 그렇다면은 원래 main에 있던 값 1 곱하기 age에 있는 값 2를 한 다음에 main에 집어넣어라 라는 거랑 똑같은 거죠. 한번 컴파일을 해보자면은 2가 나오죠. main에 원래 있는 값에다가 age를 곱한 다음에 다시 main에 집어넣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또 다른 오퍼레이터들도 많이 있겠지만 몇몇 개는 제외를 하고 좀 더 중요한 오퍼레이터들만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컴퓨터의 모든 프로그램은 3개의 레고블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레고블록 순차적으로 명령하는 애, 두 번째 레고블록 조건문, 세 번째 레고블록
반복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세 개만 알면은 어떠한 큰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다음 챕터에서는 두 번째 레고 조각 조건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기대해주세요. 다음 챕터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